지 입으로 지가 세단다. 니네들이 뭔데 날 평가해.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닮았다는 얘기로 나오는 제시 김수미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하겠습니다. Jesse, Jesse 현주 164. 키가 더 줄었어. 그리고 몸무게 47. 2003년 14살에 가수가 되기 위해 홀로 대한민국에 왔다. 기획사 4곳 중에 SM에 합격했지만 도레미를 선택했다. SM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소녀시대 들어간 거 아니야? 업타운의 새 여성 멤버를 찾던 중 제시에게 랩을 시켜봤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 뭐 랩을 왜 시켜 나를? 나는 그래서 ᄉᄇ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처음 제가 진짜 랩했을 때였어요. 백나기를 번호를 준 것 안 되는 여자란 건데. 내가? 그러세요? 기억 안 나요. 이건 뭐, 이 사이트 뭐예요? 이 래퍼들이 유튜버가 된다면 락나잇 1단의 AV 리뷰, 슈퍼비 명품 언박싱 리뷰. 슈퍼비 컴온. 뭐야 제시, 뭐야 제시 홈트레이닝 영어 회화 커버곡. Okay, listen. 내가 만약에 유튜버가 됐죠? 씨발 게임 오버. 제시는 각 잡고 랩하면 국회 여자 래퍼 원탑 될 듯. 뭐야 씨발. 그럼 나쁜 말 아니지? 제시 트레이닝 할 때가 제일 먼저 멋지냐? 근데 밑에 크크크는 뭐야? 무슨 소리야? 진짜 재밌는 거 봅시다. Okay, let's go. 광고. 개보러. 저 지금 두통 너무 심해요. 이 춤 열 번만 쳐도 힙합 운동 장난 아니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춤출 때 한국은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치죠, 막 이렇게. 미국은 진짜 되게 down, 막 엉덩이 흔들고 막 빨개벗고 막 이래요. 트워킹이라는 거는 유연해져요. 내가 제시 몸매였으면 다 벗고 뮤직비디오 찍었다. 아, 맞아요. 이 뮤비를 찍었을 때 더 벗고 싶었어요. 못해서 그런 거지. 심의에 걸리고 나는 내 몸에 자랑스러운데 니네들이 뭔데? 날 평가해.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이거 내 몸이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잖아. 사람은 자신감이에요. Everything is f***ing 자신감. Felon? 나 이거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지 입으로 지가 세단다. 누가 봐도 싸가지는 걸크란다. 사람들이 센 언니 X하고 있네 뭐 이러고 있는데 Shut the f***. 어쨌든 센 언니는 마인드가 세다는 거야. You don't know shit about 음악. So, okay? 제시 쌍욕하고 싶은 거 보고 싶다. 이게 내가 행사 갈 때 사람들이 다 욕해달라고요. 중요한 거는 욕을 쌈티나게 하면 안 돼. 피처링 조끼, 앨범 커버 실화냐, 일상 사진 올려놓은 게 나을 듯. 맞아요. 나이고 싶으랑 똑같은 사진이에요. 아, 진짜 속 터진데. 그럴 수도 있지. My favorite album. 이 앨범 커버 이상하다는 사람 말하면 얼굴 공개하라고 그래 지금. 도입부 비트와 이 노래 듣고 구찌 지갑 지름.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모를 수 있지만 I feel like Gucci, right? 명품 이름이 아니에요. 명품이지만 slang이에요. 그러니까 I'm good. I'm good이라는 뜻이에요.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가사가 와닿아서 노래방에서 종종 불러요. 노래방 부르기는 어려울 텐데 이거. 나도 라이브 할 때 좀 약간 힘들어요. 띵곡. 아 진짜 제시 보컬 개오징이 진짜 너무. 아까 그러니까 이 노래 너무 아쉬워. 사실은 되게 안전한 곡이었어요. 들리니 뭐 들리니 지금 내가 내기 아무 상관없이 가사 모르겠네. Oh my god. 내가 눈이랑 코 하기 전에요. 눈 코는 약간 강력하게 시켰어요 회사에서. 내가 하고 나서 피노키오 같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었어 그 코가. 근데 이때가 제가 진짜 인기 많았어요. 보죠 이 남자분들. 보죠? 닮았다는 얘기로 나오는 제니, 제시, 김수미, 나이. 오 닮았다 닮았다. 제시, 김수미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김수미 선배님 너무 좋아요. 존나 멋있어요. 또 욕도 잘하잖아요. I love her. 카리스마 퀸 귀한 제시 오늘 23일 드디어 컴백. 이번 노래 Who That Be? 후라비. 후라비가 Who That Be? Like 걔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뭐야? 원래는 Who That B였어요.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 곡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뮤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X발 한국말 안 돼. 우리나라 말아.
아니 뭐 할 말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녀 하늘에서 1등 석 타고서 자유여 세상 어디를 가든 통해